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종교개혁 주일에 중요한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아시는 대로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평소에 종교개혁 주일이 매년마다 왔지만은 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말씀을 전하지 않았지만 50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500주년에 대해서 종교개혁 주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왜 500주년이 되었냐면 사실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 이전에도 꾸준히 있었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습니다. 뭐 낙스라든지 칼빈이라든지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지만 이 1517년 10월 31일 날 마르틴 루터가 그 당시에 가장 이슈였던 면죄부 판매가 성경적으로 왜 부당한지 공개 질의를 합니다. 그 95개 조항으로 조목조목 써서 비텐베르크 성에 이렇게 성당 문에 딱 붙입니다. 그래서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것이죠. 대자보를 붙인 겁니다. 그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딱 500년 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월 31일 또 10월 마지막 주일을 계속해서 우리 개신교회들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된 것이죠. 그날이 사실 분수령이 되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도 사실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던 의도는 전혀 없었을 겁니다. 공개 토론을 하고 자기 자신도 사실 신부였기 때문에 사제로서 이 기독교 교회, 그때는 뭐 개신교 캐톨릭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다 교회가 그냥 캐톨릭 하나였죠. 그래서 그 교회 내에 어떤 부당함을 알리고 또 이런 부패라든지 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공개 질의를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엄청난 파장이 돼서 이제 교황으로부터 살해 명령이 떨어지고 왕으로부터 쫓기게 되고 그래서 그 세력들이 힘을 모아서 다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나중에 개신교가 또 하나의 독립교단으로 자유롭게 되는 이런 결과까지 이제 흐르게 된 것이 물론 다 하나님의 뜻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중세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세기를 천년 중세기를 끝낼 수 있었던 사건은 우리 뭐 대학생들 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맨날 배우는 거지만 대표적인 두 사건을 들려면은 르네상스하고 그다음에 종교개혁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르네상스라는 말 자체 뭐 인문주의 운동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말 자체 단어와 뜻과 또 종교개혁 리폼이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다 돌아가자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세 천년 이전으로 돌아가자 쉬운 말로 고대로 돌아가자 뭐 그런 뜻이게 되겠죠. 그러면 중세 천년기는 사실 기독교가 가장 찬란한 시기거든요. 비잔틴 문화 우리가 이렇게 유럽 여행 가다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기독교가 그때만큼 역사적으로 찬란했던 시기가 없는데 그 시기를 부정하면서 다시 그 중세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르네상스하고 바로 종교개혁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천년의 중세의 세월 동안에 본질을 잃어버린 수많은 것들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그 찬란한 기독교 문화 속에서 문화를 바라보면서 왜 이것을 부정하고 이전으로 돌아가자. 이전의 시대는 언제 시대입니까? 바로 기독교 공인받기 이전의 시대. 약 300여 년 동안 예수님 탄생한 이후에 세워진 교회가 한 거의 400년 동안 끔찍한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 박해 시기로 돌아가자는 얘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독교가 그러면 박해받는 시기가 좋다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시기의 기도는 박해받는 시기의 기독교였지만 기독교의 본질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본질을 간직하고 있었던 그 시절로 우리가 돌아가자, 다시 개혁하자는 것이 다시 돌아가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다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하고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 시대의 기독교하고 굉장히 시기적으로 굉장히 그 어떤 크기가 작지만은 유사한 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동일한 박해기 속에서 성장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탄생하시고 기독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기독교는 박해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당시는 로마 식민지 사회였기 때문에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했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속에서 기독교가 굉장히 성장을 하죠. 그때
우리가 아시는 대로 신사참배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비슷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는 순수성을 지키고 순교를 내고 이렇게 성장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박해기 가운데 꽃피운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에 있는 대로 세상의 존경과 두려움 속에 성장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희망을 가지고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이런 한국 기독교도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헌신하고 교회가 성장할 때 한국의 희망이었습니다. 수많은 학교들이 다 미션스쿨이었고 그때 교육도 시키지 않았던 여학생들을 다 학교로 불러서 교육시킨 여학교들이 전부 하나같이 미션스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태극기를 만들고 3.1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박해기 속에서 주도적인 세력 또 민족대표의 또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고 3% 기독교인이 세상을 이끌었습니다. 전설의 고향에 나올 법한 얘기지만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보증서 안 써도 돈을 빌려줬대요. 여러분 웃지도 않으시는데 이게 대단한 사건 아니에요? 요즘에 예수 믿는다고 누가 믿습니까? 명함에 목사 명함 가지고 가도 믿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때는 목사님이세요 하면 동네 어른들이 존중하고 존경을 표했대요. 요즘에는 목사라는 직업을 밝히기도 부끄러운 참 조롱받는 시대가 되었지만 말입니다. 이 당시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표식은 그대로 그 존중 그 사회에서 존경과 존중을 받았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이렇게 박해기에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 본질의 기독교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박해를 견디면서도 신앙을 갖는 사람들의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진짜 신앙 가짜 신앙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박해기가 온다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것들을 손해보고 희생해야 되는 상황들이 온다면 진짜와 가짜가 또 분명히 나누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박해의 역사 속에서 꽃피는 역사도 동일했지만 타락의 역사도 어쩌면 그렇게 닮은 꼴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박해기를 벗어난 이제 기독교가 중세를 지내면서 굉장한 성장을 하죠. 여러분 중세기 오늘 역사 공부 시간 아닌데 작정하고 좀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사실은 설교 시간이지만 지루하겠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세기가 언제냐 뭐 이것도 구분도 좀 애매합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라서. 그런데 저는 이 중세기를 교회사적으로 바라볼 때 교회가 기독교 공인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 믿어도 된다 이제부터 밀라노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 이전까지는 안 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불법이었고 또 반역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믿어도 된다는 시기가 313년.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3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라는 사람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어버립니다. 392년이에요. 주후. 그러니까 400년 정도 되었을 때 기독교가 이제는 허용 정도가 아니라 국교가 됩니다. 나라 종교가 되는 거죠. 이 순간부터 기독교가 굉장히 성장을 하기 시작하겠죠. 물론. 그런데 이 시기부터 저는 타락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기독교의 타락은 그 이후에 그레고리우스 1세 교황이 있습니다. 이 교황 그때부터 한 200년 세월, 590년이니까 한 200년 세월이 지납니다. 이때부터 급속도로 교회가 타락되기 시작한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처음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또 기독교가 허용이 되었을 때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가 초창기에 나라로부터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고 일제시대는 일본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해방과 동시에 기독교가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교회들이 여기저기 막 세워지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행복했어요. 그 초창기의 기독교의 모습 속에는 타락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교인 수가 늘어나고 옛날엔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만이 교회를 채웠었는데 그 마룻바닥에서 울부짖으며 우리 자녀 공부시키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 잘되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정말 우리 시골의 어르신들의 눈물이 세월이 지나서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면서 그 후손들이 강성해지고 초대형 교회들이 생겨나고 교회의 영향력이 정치의 영향력을 끼치고 경제의 영향력을 끼치고 이런 시대가 되면서부터 기독교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은 중세기를 지나서 이제 국교화가 되고 이제
이 교회 사제들이 왕권을 좌지우지할 정도가 되고 경제를 다스리고 또 문화와 예술과 모든 것들을 검열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을 때부터 기독교는 심각한 타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얻고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인들이 자유를 누리고 기독교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랬을 때 타락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모든 것이 완벽해지고 모든 권력이 교회 손에 들어있으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잠깐 시기적으로 착각한 시대가 저는 있었다고 봐요. 야, 우리가 얼마나 믿는 대통령을 바라고 믿는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영향력 있는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힘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치, 사회, 문화 다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고 해도 우리의 타락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본질인 우리가 타락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타락했는데 기독교인이 가는 곳이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심각한 질문 아닙니까? 기독교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영향력을 갖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가진 자들이 타락했는데 타락의 기독교가 성장할 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 보면 연약할 때, 박해를 받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좀 더 순수성을 지키고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문제는 사실 종교개혁 다시 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에는 교회개혁이 곧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개혁이었습니다. 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위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만 개혁하면 모든 것들이 개혁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교회를 개혁한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영향력이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개혁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개혁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개혁되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개혁되는 것은 사회 곳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정치계,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개혁되어지면 이것이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 같은 이런 놀라운 개혁이 저는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뭐 어지간한 교회들, 기득권 큰 교회들 아무리 우리가 후려치고 때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개혁이 아니라는 거죠. 감사한 것은요, 이 종교개혁,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종교개혁은 나를 향해 있어야 되는데, 나 자신을 향해, 내가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종교개혁적인 삶을 살 것인가, 그 기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뭐 오직 솔라라 그러는데 5대 솔라, 뭐 3대 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다섯 가지를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세 가지만 들어서 우리가 표준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개혁되어야 될 오늘의 종교개혁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경. 예. 한번 이럴 때 좀 이렇게 항상 보면 역사 공부 시간에 제일 많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따라 합시다. 오직 성경. 예, 오직 성경이 우리의 표준이고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개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중세기 당시의 사람들은 성경을 구입할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었고 또 해석할 권한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라틴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일반 민중은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나중에 루터가 독일어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죠. 그리고 문제는 이 성경을 읽어도 이것을 해석할 권한이 일반 백성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사제만이 성경 해석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사제들이 이거 성경의 내용과 교황이 얘기하는 게 달라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황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무엇을 따라야 하냐면 교황의 메시지를 순종해야 됐습니다. 왜? 교황 무오설을 주장하기, 무오설, 교황은 틀리지 않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권위, 성경에 쓰여지는 권위보다도 교황의 메시지가 더 그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조차 없었던 거죠. 그냥 사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자기들의 편리한 대로, 자기들의 정치에 좋은 대로 이 성경을 막 멋대로 해석하고 선포해도 일반 백성들은 알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회와
카톨릭, 지금 카톨릭은 사실 옛날의 카톨릭은 아닙니다. 그 안에 수많은 카톨릭 내부의 개혁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카톨릭 교회도 사실 변화되어서 그때와는 많이 다른,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아진 모습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문제를 보고 오늘날 문제를 봐도 변치 않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개신교회는 시끄러워요. 항상 사회적인 이슈를 드러내고 뉴스거리 되는 사람들은 개신교회의 분란과 뭐 아픔들이에요. 그러나 캐톨릭 교회는 잠잠해요. 조용해요.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하나는 개신교회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독대할 수 있습니다. 사제를 통하지 않고도 내 권리와 내 말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개신교회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해도 담임 목사님 이거 성경적으로 틀렸습니다 라고 공개 질의를 할 수 있는 게 개신교회. 그러나 캐톨릭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선 사제를 통해야만 하는 거죠. 사제를 통해야만 하는데 그 사제한테 감이 어떻게 되듭니까? 그분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분을 예수님 다음으로 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 다음으로.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 교황의 권위, 사제의 권위가 막강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처음부터 다른 겁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하나인 것 같고 조용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 위에 서 있는 사제들의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는 황제 카를 5세로부터 브롬스에서 협박을 받습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성경관, 그 신앙관을 바꾸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 신앙이 성경으로나 다른 분명한 이유로 볼 때 오류로 판명되지 않는다면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 말씀에만 얼매임을 당합니다. 나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얼매임을 당하는 한 나는 신앙을 철회할 수도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거스리는 것은 안전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구원받는 것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구원받는 거지 사제의 선포, 교황의 선포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경대로 믿겠다. 할렐루야. 대단한 사람이죠. 당신 자신도 사제였어요. 신부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나의 기준이 되는 것은 성경대로 믿어야만 구원받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은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놓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그냥 아 목사님 말씀이니까 옳겠지 이렇게 따라가다가 이단 사이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천교회 또 건전한 교회, 좋은 교회만 이렇게 잘 다녀와서 이렇게 건전한 신앙을 유지하신 분들은 정말 이게 웬 복인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 시골의 어르신들, 아, 우리 자녀들이 교회 나가세요, 엄마 교회 나가세요 했더니 그래 네 말 듣고 한번 교회 나간다 해서 나 교회 나간다 해서 1년 후에 가보니까 이단 교회 다니고 있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참 어떻게 구분합니까?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우리의 표준이 뭐냐? 지금 이 교회가 성경대로 믿느냐? 성경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느냐? 성경에 틀린 말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천교회 성도님들은 혹시라도 외국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지방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습니다. 또 멀리 이사 가서 교회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이 표준만은 잃지 마십시오.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 강단에서. 성경 외에 성경을 변곡시키고 왜곡시키는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여러분 건전한 우리 신앙을 끝까지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자체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저 강남에 굉장히 제자훈련 잘하시는 우리 정말 멋진 목사님이 있었죠. 그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해서 굉장히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바로 옆에 큰 절이 있는데 처음에 조그맣게 시작했답니다. 빌딩 상가에 시작했는데 이 절이 엄청난 부흥을 이뤘대요. 왜 부흥을 이뤘나 해서 그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스님이 가만히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니까 그 교회에 엄청난 교인들이 막 몰려가는 거 보면서 어떻게 저 교회는 저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까 고민을 했대. 가서 알아보니까 제자훈련을 하더래. 제자훈련. 그래서 성경 대신 불경을 가지고 불경 제자훈련을 했대. 그랬더니 엄청나게 신도들이 몰려가지고 불경 제자훈련 학교에 많이 부흥이 되었다. 여러분, 불경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도 절로 절이 부흥해. 예, 절로 절이 부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갖고 교회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우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을 가슴에 품고 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늘 품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이 다시 종교, 이 시대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예,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원래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둥 번개가 치는 날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이렇게 서원을 해버리게 합니다. 내가 여기서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내가 여기 살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서 수도사가 되기를 이제 지원하죠. 아버지는 엄청나게 반대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서원한 이 문제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 수도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의 구원 얻는 방법은 그들 당시에 모든 수도사들이 가졌던 방법을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고행과 선행, 고행과 선행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절제시키고 고통을 주고 참아내고, 그리고 기회 있는데 뭐 선행을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는 두 가지 이런 기록에 남아있어요. 하나는 이 고행을 얼마나 했는지 순교 직전까지 갔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루터의 어떤 스스로의 말입니다. 만약에 고행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수도사가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바로 나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고행을 어떤 다른 수도사들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고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허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구원의 확증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도중에 이제 로마로 가는 이 로마의 순례단에 이제 소속이 된, 물론 이제 팀을 이끄는 사람이 되어서 로마로 가게 될 때 굉장히 흥분되고 설레었어요. 아, 이제는 내가 드디어 성지로 가서 구원을 받게 되겠구나. 그래서 거기서 엄청나게 열심히 신앙의 순례를 합니다. 모든 성지들을 다 돌아다니고 또 선행의 기회를 타서 자기가 정말 있는 거 다 쏟아내주고, 또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찾으더라도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무릎으로 올라가다가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납니다. 그렇게 올라가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내 몸을 고행시키고 고통을 주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 내게 구원의 확신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찰나에도 구원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몸만 아프고 무릎만 아프고 손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구원을 얻어야 하는 거냐?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주신 음성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인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지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다. 이 뜻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여기서 발견해요. 이것은 이신칭이라고 해요. 로토의 이신칭.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구원은 의인이 받는데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어떤 고행과 선행으로도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깨달은 것은 의인이 될 수가 없는, 우리가 구원받는 비결은 의롭다 하고 칭함을 받는 것뿐이 없다. 그 비결이 뭐냐? 믿음이다. 믿음.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죠. 예수의 피로 인하여. 그것을 깨닫고 놓고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구원의 비밀이구나. 믿음으로 받는 거구나 하면서 로마서를 연구를 하다가 아브라함 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얘기가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가 정말 믿음을 보였지 않습니까? 갈 때를 알지 못하는데 순종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런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아브라함만큼 위대한 행위자가 어디 있느냐, 이 뜻이에요. 자기 아들을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보였다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과연 구원받으신 행위로, 그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행위로 그는 자랑하고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은 믿음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지 독자 이삭을 바쳤다고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신앙생활하면서 함정에 빠질 때가 많아요. 지난 한 달 동안
참 경건하게 살았어요. 평생에 돌아볼 때 지난 한 달이 제일 경건했어요. 아, 정말 악하고 폭력적인 말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경건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내가 생각해도 너무 기특해. 너무 교회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칭찬받을 일도 많이 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정말 성령의 열매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이번 달에는 구원 얻을 만한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자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죄를 많이 졌어요. 생각해도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내가 그런 실수를 했을까? 내가 왜 그런 죄를 저질렀을까? 스스로 생각해도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성도들한테 부끄럽고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너무너무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음에 그걸 의로 여기고 구원받는다.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순간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루터가 말한 이신칭의 어떤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행과 선행과 착한 일로. 저는 놀라운 사실은 우리 교회는 그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어떤 성도하고 대화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는 아닌 게 참 감사했어요. 아, 뭐 목사님 착한 일을 열심히 하고 죄 안 짓고 내 사회에서 성실히 살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인 같았으면 제가 그냥 혼냈을 텐데 우리 교인이 아니라서 그냥 막 웃고 말았지만 여러분 그 말이 됩니까? 그냥 착하게 살면 구원 받습니까? 죄 안 지으면 구원 받습니까? 교회에 그냥 열심히 나오면 구원 받습니까? 스스로 속아서는 아닙니다. 그 칼날, 종교개혁의 칼날을 오늘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향하여 겨누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가? 확고한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의 표준이 될 때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예, 오직 은혜입니다. 타락의 기독교의 역사는 은혜를 저버린 역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W. 토조 박사님이 한 얘기가 오늘 이 시대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는 95% 성령에 의존했지만 현대 기독교는 5%만 의존한다는 것. 기도는 하는데 그냥 형식적인 기도로 하는 것. 땜빵 기도, 형식의 기도, 순서에 있는 그냥 기도. 그게 성령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에 어떤 종교개혁이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한 대로, 산 대로 결과가 다 주어지는 거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이것이 내 삶의 종교개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개혁의 불씨가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17년에 95개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교회에 붙인 것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95개 조항에 읽어보니까 대부분의 내용들이 가장 중심의 내용들이 면제부 판매의 부당성을 알리는 공개 질의입니다. 면제부가 뭡니까? 이건 역사는 아주 그것부터 아주 오래전에 1900년대 말기에 1096년에 십자군 전쟁, 그 십자군 전쟁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전쟁에 나가야 하는 젊은이들에게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들에게 면제부를 줍니다. 면제부를 팔아요. 그래가지고 너는 구원 받았어. 전쟁터에서 죽어도 너는 천국에 갈 거야. 거짓 믿음을 심겨둬서 전쟁터로 내몰았던 것이죠. 그것이 무려 거의 400여 년 지나서 이런 중세기에 대토목 공사 같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서울대 같은 데 가서, 이태리 여행 같은 데 가서, 여러분 그 바티칸 또는 성베드로 성당 이런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성베드로 성당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8,000명이 동시에 미사를 드릴 수 있다. 8,000명. 어마어마한 거죠. 그걸 건축 기간이 100년이 걸렸어요. 그 막대한 돈을 어디서 마련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썼던 면제부를 다시 만든 거예요. 재발행. 그래서 면제부를 팝니다. 당신의 이 면제부를 산 부모님을 위해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면제부를 살아요. 효심을 자극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인데 성경에도 없는 연옥을 만들어내는 거죠. 연옥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캐톨릭 신자들은 믿고 있더라고요. 이 연옥, 천국과 지옥의 거짓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사람이 죽으면 거기 머문다는 거예요. 천년이고 이천년이고 머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면지부를 사면 면지부를 사주는 동시에 연옥에 있던 부모님의 영혼이 천국으로 시험 올라간대요.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교황으로부터 사제들이 하는데 이걸 좀 더 많이 팔기 위해서 판매사원들까지 만들어요. 면제부 판매사원, 유명한 사제들을 모아. 제일 유명한 사람이 태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한 얘기가 지금까지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설합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면제를 누구의 이름으로 면제부를 사는 동시에 당신이 드린 이 면제부 구입 헌금이 헌금에 떨어지는 짤랑 소리가 나는 동시에 당신 부모님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날아갑니다. 이렇게 여기에는 순진무구한 수많은 농부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제 눈으로 읽어보지 못했던, 교황의 말이라면 하나님의 말로 여겼던, 순진무구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그걸 믿고 논 팔고 소 팔고 밥 팔아서 죽도록 고생해서 모은 돈들을 구원을 위해서 다 바쳤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타락한 기독교의 모습 속에서도 지금도 많이 나타나고, 이 헌금을 드리며, 여러분 어떤 분이 몸이 아파서 어떤 기도원에 갔는데 자기 재산이 아파트 딱 하나 있는데 그걸 바치면 병이 낫는다 그러더래요, 원장이. 이게 면제부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하나 있는 아파트 팔아서 드리면 병이 나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오늘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가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드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거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면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렸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가 뭐 건축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서 여러분 얼마 드리십시오, 얼마 드리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거 드린다고 해서 의무를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드렸다고 해서 신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드렸다고 해서 순종 잘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라,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살고 은혜로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면제부는 바로 돈으로 구원을 사고 팔았다는 거예요. 돈으로. 사제의 신분, 이런 것들을 돈 주고 산 것은 아주 기본적인 일들이었고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면제부였던 거죠. 나중에 부모님 거 다 샀어요. 돈 있는 사람은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부모님 거 사고 사촌도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것도 사. 또 내 것도 사요. 뭐, 이웃 것도 하나 사줘요. 그래서 이 돈으로 수십 명을 구원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그게 구원입니까? 오직 주의 은혜로에 반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행위로, 율법으로, 돈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중세기 천년에 이전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교리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싸운 게 뭡니까? 율법과 싸우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율법으로 구원 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 오직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말씀하셔서 기독교회가 건전하게 세워졌는데 타락의 기독교를 거두면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간 거예요. 돈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또 선포하게 된 거예요. 그게 타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내가 사는 것도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나를 향한 종교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루터의 믿음의 이 근거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선물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성공에도 감사하고 실패에도 감사한 거예요. 건강에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살고 있고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시 중세기를 넘어서 고대 기독교, 본질의 기독교로 돌아가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요. 프로테스탄트. 이것은 캐톨릭의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입니다. 이것은 반항하는 자, 항거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반항하고 항거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을 향해 항거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데 옳은 길로 가자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항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항거하고 칼끝을 겨누어야 될 대상은
우리 지금 있는 이 시대나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한 거에 될 종교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종교개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성 빈텐베르크 성교회에 가보면 그 95개 조항이 동판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뭐 가본 적이 없어서 저도 못 봤지만 하여튼 그렇게 새겨져 있답니다. 그리고 교회 첨탑에는 또 우리가 오늘 함께 부르신 찬양이 있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싸우겠다 하는 그런 결사적인 가사를 담고 있는 종교개혁과 같은 거예요. 종교개혁과 비슷한 이 노래가 오늘 루터로 인해서 만들어진 곡인데 이것이 동판에 또 첨탑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시대가 지났고 5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 종교개혁 정신은 바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좀 시대가 지나고 너무나 안일한 삶을 살면서 때로는 좀 이렇게 벗어날 수 있어요. 조금 타락의 길로 나도 모르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단한 개혁을 할 수 있는 개혁교회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전통이나 뭐 시대적인 문화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예수님 당시의 기독교로 표준이 있기 때문에 그 표준을 계속 바라보면서 틀려진 길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기회가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특별히 500주년 뜻깊은 날을 맞이해서 우리 개개인이 내가 성경대로 살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구원받은 것을 믿고 있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의 수준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가, 내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을 다시 조절하고 하나님께 표대를 맞출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